유하! 반갑습니다. 비지 김태칸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으로 찾아뵙습니다. 오늘은 일단 게임 영상으로 이제 찍는 게 아니라 조금 리뷰 영상을 찍고자 합니다. 홍콩에 있는 키보드 회사로부터 해가지고 키보드를 하나 이제 협찬을 받았습니다. 회사는 이제 스카이룽이라는 키보드 회사고요. 이거를 왜 갑자기 김태칸이 이제 협찬을 받냐? 일단 요즘에 이제 중국 카트를 하다 보니까 중국 선수들이랑도 게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중국 선수들이 요즘에 커세어 키보드보다 스카이룽 여기 회사 제품 키보드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대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궁금증이 유발하기도 했고 선수들도 지금 한두 명씩 처음에 이제 갈아타다가 지금 거의 모든 선수들이 스카이룽 회사의 키보드 제품들을 사용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이 키보드는 사실 안쓸것 같습니다. 그동안 한 1년 가까이 지금 써왔었는데, 자,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커세어 회사의 K100 미드나잇 골드라는 제품인데 가격은 33만원 정도. 지금은 환율이 좀 올라가지고 30만원 후반대 정도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거를 중국 선수들도 이제 버리고 스카이룽 회사 제품들을 쓰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얼마나 좋냐 궁금했습니다, 일단.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협찬을 받았고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스카이룽 GK104 프로입니다. 가격은 한 10만원 중반대.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로즈 실버를 이제 선택을 했고요. 일단 지금 뭐 중국 선수들이 실버 축으로 해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대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들이 뭐냐면 커세어보다 좋다. 카트라이더 뭐 선수나 정말 전문성 있게 이제 플레이를 하는 유저들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에서 있어서 중요한 장비들이기 때문에 기록도 훨씬 더잘 나오고 실력이 뭔가 더 향상됐다라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오늘 이거 어제 도착을 했는데 키보드를 제가 먼저 뜯어가지고 테스트를 좀 했습니다. 저도 하루 정도 일단 썼는데 뭔가 플레이가 더 깔끔해지고 기록도 잘 나오고 너무 손에 편해요. 일단 제가 한번 뜯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대충 일단은 포장은 해놨는데 자, 그 점은 좀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 이런 식으로 투명 케이스 이런 식으로 이제 먼지 덮개라고 하죠. 먼지 같은 거 이제 안 쌓이게 보통 이제 키보드 안쓸때 이렇게 덮어 놓을 수 있게 안에 투명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가 이렇습니다. 키보드는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이게 뭐 키캡 같은 경우에도 선택을 할수 있어요. 뭐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나도 이 키보드 한번 써보고 싶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좀잘 생각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LED 스크린 옵션이 있어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이거 같은 경우에 만약에 옵션으로 이제 선택을 안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 옵션을 선택 안 하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볼륨 조절 할수 있고 여기 회사를 이제 제가 좀 키보드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다양한 좀 옵션들이 있어요. 다양한 옵션이랑 이제 뭐 매크로 기능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제 뭐 스크린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계산기 기능으로 또쓸수 있더라고요.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워낙 많은 옵션들이 있다 보니까 좀 써봐야 될것 같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보드가 오면서 이렇게 스카이롱 회사에서 이렇게 좀 스위치를 좀더 줬어요. 이렇게 스위치를 이렇게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좀 바꿔가지고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6개나 줬어요. 이거를 6개나 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6개가 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안에 보시면은 또 추가로 이런 식으로 키캡이 또 있고요. 그리고 스위치도 안에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무슨 스위치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분홍 색깔에다가 회색 스위치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그리고 안에 보시면 이렇게 이거 키캡 빼는 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무선 키보드가 좀 되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설명서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카트라이더를 했을 때 커세어를 뛰어넘냐 그거를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뭐 협찬이라서 이렇게 뭐 좋다 무조건 좋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번에 이제 저는 키보드를 바꿀 겁니다. 이걸로 한번 꼽아볼게요. 일단 선 꼽는 거 같은 경우에는 USB에다가 또 여기 있는 이제 C타입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꼽는 거 같거든요. 꼽아볼게요. 슉 꼽아주시고 자, 연결이 됐습니다.
살짝 렉이 걸렸죠? 연결되면서 살짝 불을 꺼줘야지 잘 보일 것 같은데 불을 꺼볼게요. 불 좀 꺼주고 예, 이런 식으로 키보드가 이제 RGB 이제 나오고 있고 자 키보드가 소리가 나요. 들리시나요? 지금 키보드가 소리가 나고요. 또 소리를 바꿀 수가 있어. 자 FN을 누르고 오른쪽에 플러스를 누르면 자 소리가 바뀌었어요. 좀 신기하네요. 예. 그 다음 또 바꿔볼게요. 이런 식으로 소리가 또 바뀌고 또 바꿔볼게요. 물방울 소리 이 소리가 있고 그다음. 대략 한 6개 정도? 5개인가 6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사운드가. 그 다음 이제 RGB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FN을 누르고 이제 9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꺼지기도 하고 0 옆에 오른쪽에 그 짝대기 클릭하면 바뀌네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FN을 누르고 짝대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키보드가 신기해요 되게. 그리고 이제 이 소리가 나는 좀 약간 키보드에서 소리 나는 게 너무 당황스럽다 너무 시끄럽다 하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은 FN을 누르고 0을 누르면 없어집니다. 이제 소리 안 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이거 여기 LED 있죠? LED 스크린 옵션 요거를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그래서 이거를 FN을 누르고 왼쪽에 1번 옆에 물결 누르면 바뀌어요. 이렇게 뭐 설정하는 게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키보드를 얼마나 이제 빨리 누르는지 그 APM이라던가 뭐 그런 게 또 그래프로 설정이 됩니다. 이거 보이시나요? 그래프 막 올라가요. 좀 신기합니다 이게. 보시나요? 막 그래프 움직이는 거 실시간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FN 누르고 또 이제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뭐 날짜랑 시간 배터리 이제 용량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좀 이제 실시간으로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위에 키보드 오른쪽 위에 보시면 날짜 시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옆에 보시면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0이 됐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누르면 이게 계산기가 돼요. 신기하죠? 하고 이제 뭐 플러스 이런 식으로 계산이 돼요 진짜로.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거를 자석을 빼면은 이렇게 뭐 빠져가지고 이거 보시면 이게 또 있어요. 이게 있는데 한 칸으로 옮기면 이제 이게 뭐더라? 아무튼 이 왼쪽이 지금 유선으로 쓰고 있는 이거고 두 번째가 뭔지 좀 약간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까먹었고 세 번째 마지막이 여기 보시면 이제 무선으로 쓸 수 있는 이게 뭐 있대요. 무선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해가지고 무선 키보드를 쓴대요. 무선 키보드를 한 번도 안 써봐가지고 뭔지는 모르겠는데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제 영상을 찾아보시고 쓰시길 바랍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사실 뭐 키보드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유저들은 사실 뭐 이런 기능 무선 기능 그 다음에 뭐 이 자판기 뭐 계산기 뭐 LED 스크린 뭐 이런 거 사실 필요가 없어. 사실 우리한테는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게임에서 이제 뭔가 결과가 잘 나오면은 아 이 키보드가 제일 좋아 이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들? 워낙 뭐 기능들이 많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또 다른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리뷰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저는 키보드가 정말 카트라이더에 썼을 때 커세어보다 좋냐 안 좋냐 이게 중요해요 사실 저한테는. 이제 추후에는 이제 GK104 8K입니다. 8K 이거는 GK104 8K라는 제품인데 추후에 제가 리뷰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거의 업그레이드 된 버전이 이거예요. 오늘 리뷰하고 있는 영상 지금 오늘 리뷰하고 있는 이 키보드가 이거의 업그레이드 된 게 바로 이겁니다. 그러면 게임을 해보자 이제. 다시
맞아, 반응이 훨씬 빠르다. 피지컬 미쳤다. 깔끔하죠? 이런 식으로. 아, 진짜 농담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뭐, 하, 김택한 또, 어우씨. 협찬 받아가지고 이 새끼 또 말만 뭐 키보드 바꾼다고 분명 백방 나중에 허세우 키보드 쓰고 있다 뭐 이러는데, 일단 현재로서는 이 키보드보다 나중에 더 좋은 이제 뭐 허세우 키보드가 나오지 않는 이상 저는 일단은 지금 이 키보드로 갈아탔습니다. 진짜로 손에 편하기도 편하고 반응 속도도 빠르고, 그 다음에 뭔가 드립을 했을 때 안정적이게 좀 뭔가 들어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드립을 한번 넣었을 때 그 드립 각도라든가 이게 좀 첫 드립 들어갔을 때 그게 뭔가 좀 안정적으로 되게 드립이 들어가져서 이게 뭔가 좀 라인이 앞전보다 좀 깔끔해진 느낌이에요. 이게 좀 기분 탓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일단 뭐 이걸로 이제 앞으로 좀 코리아 팀원들이랑 또는 이제 신선 같은 거 하면서 과연 이 키보드는 정말 잘 맞는 건가, 아니면은 하트라이더의 정말 허세어보다 훨씬 더 좋은 키보드인가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잠깐만요 여러분들, 그 멀티 한번 하기 전에 이거 소리도 한번 리얼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리 키고 이게 약간 집중이 안 돼요. 집중이 아 근데 끌기 너무 잘 들어간다 진짜. 이 컨트롤 계속 누르고 있어가지고 계속 뿅뿅뿅 거려. 이거 봐, 기록이 확실히 집중이 떨어져가지고. 자, 아무튼 소리를 키고 해봤습니다. 이게 소리가 방송 사운드에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확실히 카타 할 때는 이거를 꺼야 돼요. 자, 이번에는 멀티플레이 갑니다. 좀 플레이가 좀 잔드립 많이 사라졌어요 진짜. 되게 깔끔해졌어 내 플레이가 지금. 제가 느껴요 이거를. 가지고 따라오죠?
이렇게 택한스럽게 깔끔하게 마무리합니다. 지금 팀원들이 일단 불렀거든요. 깔끔하다. 진짜 이거 너무 깔끔하다. 너무 끌기 까비. 이런 식으로 확실히 기대가 많이 돼요. 제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 요즘에 또 이제 한 살 한 살 나이 먹으면서 약간 나이의 한계,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게 좀 반응 속도가 뭔가 둔해져. 야발. 자, 오늘 스카이룽 GK104 프로 키보드를 리뷰를 해봤는데요, 하루를 썼는데도 지금 아주 만족하고 쓰고 있고, 현재로서는 아주 만족하고, 앞전에 쓰던 K100 미드나잇 골드보다 스카이룽 GK104 프로 키보드가 훨씬 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더 적응해서 더 멋진 플레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뷰 영상은 여기까지. 뿅!